앞서 보신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은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근린형재생은 부정적인 주민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 시도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허름한 지붕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지붕 위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2012년 초 뉴타운 해제 이후 지역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강동구 천호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주변 환경은 유지하면서 주거 건물만 새로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도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층 규모로 건축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재산 가치 상승의 효과가 덜해 주민들의 신청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10층 이하를 갖다 지어가지고서는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요. 같은 아파트 산다 그러면 큰단지 아파트 살라 그러지 누가 나홀로 아파트를 사겠냐. 최근엔 낡은 집을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집수리와 도로 정비,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해주는 주거지 재생 사업 설명회도 열렸지만 주민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담장 몇 개 허물고 보수하는데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주민이 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가야지. 이런 가운데 신축 빌라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집을 가진 주민들이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 나서면서 낡은 주택들 사이로 새 집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는 만큼 뉴타운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뉴타운 사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호동의 현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정책들로 지역 발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7가지 지표에 38가지 지표들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그 지표에 따라서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표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 뭐 인구 감소, 산업 이탈, 건축물 노후화. 지역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단순히 마을을 가꾸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